우리 사회 곳곳의 이야기를 사연과 제보로 직접 만나보는 나도 말 좀 합시다입니다. 앞서 전해드린 제8회 대한민국 복지TV 나눔 실천 복지대상 이 시상식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나누고 배려하는 가치를 실천한 이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. 이들이 입을 모아 전한 이야기는 모두가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. 수상자들의 목소리를 담아왔습니다. 네, 먼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상이라는 큰 상을 주신 우리 복지TV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도 의정활동을 통해서 시민 여러분들께 보답하는 그런 활동 펼치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오늘 이렇게 그 귀한 상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저희가 복지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. 아무리 잘해드리려고 해도 어느 한 구석에는 항상 부족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항상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장애인들의 그 진료하고 건강을 위해서 누가한 재활병원에서 오랫동안 이제 일했는데 그거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하고요. 앞으로 더 열심히 장애인들이 더 우리 사회에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 장애인은 항상 곁에 있는 친구로서 또 저도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장애인에서 노력하고 그 돌보는 복지정책 그리고 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수원시 장애인 합창단 열심히 좀 활성화시켜서 장애인들이 더 보람을 느끼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지금까지 한 5년 이상 수원시 장애인 합창단을 후원을 뭐 작게 계속 해오고 있었는데 하면서 여러 가지 보람을 많이 느꼈고 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뭐 장애인 합창단뿐만이 아니고 사회 주변에 그 어려운 분들, 특히 이제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뭐 미소 하나마 지속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